영화 오빠 생각 임시완, 이희준의 액션씬 비화가 공개됐습니다.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오빠 생각에서 첫 군인 역을 맡게 된 임시완. 몸을 만들었었어요. 미생 찍을 때까지만 해도 몸이 술을 좀 자주 먹어서 술배가 좀 나왔거든요. 근육은 없고 그래서 그 술배를 빼느라 술을 좀 끊었어요. 아유,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그게 저한테는 고문이 따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. 원래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. 뭐 미국 많이 아니야. 희준씨랑 뭐 새벽 4시까지 먹고. 아니 아예 안 먹지는 않았어요. 이게 비공식적으로 아주 조금씩 먹었는데. 한날 전화가 왔었어요. 시완이가 형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한 잔만 딱 맥주 한 병만 마시자고 들어가서 한 18병을 마셨던 것 같아요. 둘이서. 시완이 팬들이 저를 되게 미워할 텐데 제가 잘못했어요. 액션 핸드레가 막 쫄았는데 시완이가 정확하게 하고 뻗고 딱 했는데 컷 했어요. 오케이 하는데 시완이가 그대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. 그대로 질식 으로 기절한 거예요. 한 10초? 15초 만에 깼는데 탁 깨가지고 제가 너무 저는 막 눈물을 글썽이고 시원아 괜찮아? 그랬더니 시원이가 정말 해맑은 얼굴로 예 괜찮아요 형. 그냥 몸에 화가 없는 친구 같아. 시완 군 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는 그 하여튼 제가 실수했어요. 하여튼 덜 쫄랐어야 되는데.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맞는 사람이 두 발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. 참 마음이 편했어요. 임시완이 기절할 정도로 열심히 만든 영화 오빠 생각은 1월 21일 개봉 예정입니다.